이게 참 예민한 문제긴 한데 브레이크를 다는 건 당연히 맞아요. 브레이크 떼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자전거 타실 때 헬멧과 브레이크는 꼭 필수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헬멧과 브레이크 안전수칙은 꼭 지키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자!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두천에 거주하고 있고 파주에서 미케닉으로 일하고 있는 28살 강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옷이 예사롭지 않아요. 네. 앞치마를 두르고 오셨네요. 이제 뭐 미케닉이라고 하니까 이제 또 미케닉다운 복장으로 와야 저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자전거 일을 한 지는 이제 한 3년 정도 됐고요. 아직은 한창 배울 게 많고 열심히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케닉 꿈나무. 네. 어때요? 3년 일해보시니까. 라이더의 입장에서 탔을 때랑 미케닉으로서의 자전거를 만질 때랑 마음가짐이랑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몰랐던 걸 새로 배우게 되는 게 확실히 좀 새로운 경험으로 오니까 뭐 나름 재밌고 새롭습니다. 그럼 처음에 타실 때부터 로드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처음에 픽시로 탔었습니다. 몇 살 때였어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 탔던 계기가 윈드브레이커 1화가 딱 나왔어요. 내가 그 말 나올 줄 알았다. 이거는 아마 저희 97년생들 친구들은 다 알 텐데 그때 당시에 윈드브레이커 1화가 진짜 파급력이 엄청나게 컸어요. 콘스탄틴이랑 언노운, 벨로라인, 루시 같은 브랜드가 거의 기왕급으로 봤어요. 그때 당시에 너무 비쌌으니까 학생이라 돈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자전거를 싼 걸로 사가지고 코그나 이런 것들 갈아 껴서 이제 픽시로 만들어서 타고 그랬죠. 네. 윈드브레이커가 어떤 만화냐면 스트림 문화인데 이제 그 픽시 자전거로 또래 친구들끼리 대회를 하고 성장문 같은 느낌인데 이게 만화다 보니까 헬멧 잘 안 쓰고 브레이크도 없고 해가지고 근데 어디까지나 만화는 만화로 봐주시는 게 맞고요. 인기가 있는 웹툰입니다. 지금도 연재 중이고 뭐 자전거 타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볼만한 웹툰이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타셨어요? 처음에는 앞브레이크를 달고 타다가 결국에는 뗐습니다. 헬멧만 쓰고 탔었죠 그때는. 주로 트릭이라고 하나? 주로 하신 거예요? 네, 그때는 트릭도 연습도 했었고 라이딩도 가끔씩 했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학원 다니는 애라 자전거 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거의 통학용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때는. 진짜 너무 궁금한 게 왜 브레이크를 떼셨어요? 이게 참 예민한 문제긴 한데 브레이크를 다는 건 당연히 맞아요. 왜냐면 브레이크를 뗐을 때 라이더가 너무 불리하거든요. 근데 브레이크 떼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간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 인터넷 영상과 웹툰이나 이런 거에서 봤을 때 그 로망이라고들 하죠. 외국 같은 경우는 도로도 넓고 차들도 자전거를 좀 배려를 좀 잘 해주는 메신저라고 이제 픽시를 타고 배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 영상을 보면은 와 진짜 픽시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그거 보고서 안 빠질 이유가 없긴 하거든요. 무엇보다 또래 친구들과 같이 어울릴 때 10명 중에 한 명이 브레이크를 달고 나머지는 브레이크를 안 단다고 했으면은 그 한 명도 결국엔 떼게 돼요. 왜냐면은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도 너는 브레이크를 달았냐? 야, 남잔데.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떼요. 본인들도 알아요. 브레이크를 떼면은 내가 위험하고 이게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아는데 불구하고 떼는 거예요. 간지를 위해서. 안타깝죠. 왜냐면 저도 그 마음을 알고 저도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헬멧이라도 쓰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궁금해진 게 그럼 처음에 만약에 내가 픽시란 자전거를 사러 샵에 갔어요. 달려있어요 브레이크가? 그 이제 자전거가 박스로 와요. 그 박스 안에 앞뒤 브레이크가 다 들어있어요. 그럼 그걸 저희가 조립을 하는데 브레이크 두 개 앞뒤를 달 때는 소비자가 정할 수 있어요. 한 개만 달 건지 두 개를 다 달 건지. 그리고 샵에서는 무조건 브레이크는 한 개 이상 달려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샵에서 브레이크를 떼거나 떼주거나 하면은 불법이라서 무조건 브레이크는 저희가 달아서 나가야 돼요. 이런 경우는 있죠. 브레이크가 없이 오는 자전거는 그걸 저희가 추가적으로 달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뭐 수리만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저희 쪽에서 출고하는 것들이면 브레이크는 무조건 한 개 이상은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친구들이 왔을 때 브레이크 떼주세요 하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는 딱 잘라서 와요. 우리는 브레이크를 떼드리진 않는다고 직접 떼셔야 된다고 할 거면. 픽시 살 때 부모님 반대는 없으셨어요? 처음에 신기하게 왔어요. 자전거가 왜 브레이크도 없고 기어가 하나밖에 없냐? 그런 거는 있었는데 제가 부모님한테 손을 빌려서 산 거는 아니고 다 제 용돈이나 이런 걸 모아서 샀으니까 크게 저를 말리지는 못했어요. 실제로 같이 그 당시에 탔을 때 주변에서 사고도 나는 거 많이 봤어요, 픽시로?
그러니까 픽시나 로드나 MTB나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성인분들도 지금도 픽시를 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그 감성과 클래식함에 있어서 반해가지고 계속해서 타시는 분들도 있고, 외국에서도 인스타 같은 거 보면은 백발의 할아버지신데 픽시 같은 거 막 타시는 거 보면 그래요? 되게 멋있어요. 픽시가 카페나 맛집 투어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샤방하게 다녀요. 평소 20도 안 나올 정도로 그냥 그 골목골목 있죠. 그런데 그냥 진짜 샤방샤방하게 다니면서 그냥 천천히 다녀요. 천천히. 그분은 자전거 타는 시간보다 자전거를 사진 찍는 시간이랑 커피 먹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런 분들이 타시면은 크게 위험하지는 않겠지만, 유튜브에 영상이 요즘 많이 뜨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도에서 브레이크 없이 헬멧 없이 주행하는 영상이 나와요. 친구들은 이제 뭐 밤에 찍는다고 하고 뒤에 뭐 차 조심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참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잘 타시는 분들은 브레이크 없이 한 30-40 이상은 뽑아요. 심지어 그게 고정기어라서 한번 추진력을 받게 되면은 구름성 때문에 계속 굴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안 그래도 케이던스가 하이 케이던스인 상태에서 스키딩을 하거나 급제동을 하려고 다리 힘을 빡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르고 급격한 사고의 위험이 좀 커요. 우리나라가 차들이 자전거한테 친화적이려면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픽시는 더 위험하죠. 왜냐면 제동 장치가 없이 타니까. 네. 그러면은 미케닉이 꼭 또 그 시절을 지나서 로드로 전향을 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내 자녀가 아 아빠 나 픽시 타줘, 나 픽시 탈래 이러고 사왔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타는 거는 안 말립니다. 근데 대신에 본인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픽시가 제동 장치가 없다 보니까 제동 기술이 있어요. 롱스키딩이라고 길게 하는 것보다는 숏스키딩이라고 좀 더 실용적인 기술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제동력이 완전 100%가 아니고 약간씩 어느 정도는 제동 거리가 조금 늘어나긴 하는데, 이런 기술들을 본인이 감당할 수 있고 최소한 저만큼은 탈 자신이 있으면 저는 뭐 사도 된다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픽시를 타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지금의 미케닉이자 한번 타보신 분으로서, 경험자로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픽시 정말 멋집니다. 제가 다 간지나고 멋있습니다. 심플하고. 대신 브레이크를 무조건 달라고는 얘기는 못하겠어요. 저도 떼고 탔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머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사고 나면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최소한 헬멧이라도 쓰면은 그래도 반 정도는 먹었다고 생각하고 헬멧만 쓰고 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자전거에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로드도 있고 MTB도 있고 픽시도 그중 하나인 거잖아요. 그 즐기는 방식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있든 없든 하나의 문화가 아닐까요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자전거 문화긴 하지만 스트림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스케이트보드나 인라인 스케이트나 이런 쪽 문화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픽시는 벨로드롬 경기장 안에서 고정된 트랙에서 도는 게 목적인 자전거였는데 일반인들한테 나오게끔 나온 거란 말이에요. 좀 애매한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공도에서 타는 것보다는 트릭 같은 거 하면서 헬멧을 쓰고 가장 이상적인 건 그런 거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영상 보셨으면 헬멧과 브레이크는 뭐다? 필수다.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안전수칙은 꼭 지켜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즐겁고 안전하게 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마칠게요. 하나, 둘, 셋, 탁!